Nice game to you.자, 롤루아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롤루아는 또 보조락에서 보조락은? 보조락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보조보조합니다. 그래서 이 맛이 변하지 않네요. 시간이 지나도. 네. 사연요. 5번 출구 롯데리아 건물 2층 보조락.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그 맛. 너무 맛있어요. 음식에 훌륭하다는 표현 쓰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보조락에는 전혀 그런 표현이 아깝지 않은 엄청난 음식입니다. 보조락. 그리고 뭐 나이스 게임 TV 보고 근처 들를 일 있어서 가보신 분들도 나빴다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다 만족. 이렇게 꾸준히 보내주시는 사장님 의리. 아 의리. 의리.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오랜 낮게임 대주주 중 한 분이죠. 네. 소리 없이 보이지 않는 손.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고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신템부 잠깐 봤는데 신스킨 또 나오잖아요. 한태훈. 신스킨 한번 준비되면 한번 볼까요? 이 판태훈. 와. 우와. 아니 왜 이걸 판테온을 만들어줘. 우와 미쳤다. 다시 하고 싶은가요? 와 이건 해야지. 이건 해야지. 우와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좀 말도 안 되게 멋있게 나왔어. 혼자 우와 이건 해야지. 판테온이 이것도 멋있는데. 아니 이거 인게임이 구려. 랭단 랭단데 인게임이 무슨 장난감 로봇 같아요. 뭐야 완전 이거, 다르네. 네 느낌이 많이 다르죠. 아 은진하면 모자 쓰는 거야? 아닌가? 그건 모르겠네요. 은진하면 지눈 가려? 나 안 보이지? 모자 하나만 썼다 저 받았다 조정할 수 있다. 뭔가 버그 또 있는 거 알아요? 그건 뭐야? 리시던즈라. 야 판테온의 임팩트가 너무 컸다. 뭔가 버그 또 있음. 뭐? 그 장신구가 뼈이빨 먹거리가 장신구로 바뀌었는데 네. 그걸 교체를 하면은 지금 능력치가 적응이 제대로 안 된대요. 안 좋은 쪽으로? 네, 그러니까 수치는 표기되는데 적용이 안 된다 그러던데. 저도 대박.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그래서 이건 분명히 누가 일부러 그러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수로 랭가가 버그가 나왔는데 지금은 약간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안 좋은 쪽으로면 상관없어. 아, 할 거 아니니까. 좋은 쪽으로 버그돼도 관쪽은 또 뭐 열고 튀어나오니까. 지금은 관짝 정도 템포는 아니잖아. 조금 있으면 하잖아 지금 냉가는. 관짝 안 좋아? 그게 안 좋아? 저는 그냥 그렇게. 근데 이번에 또 사양 살짝 돼서 나아졌을 수도 있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솔라는 좀 쓸만하죠. 아 마스터즈래 챔스 완전 팽팽하던데. 4경기가요? 네. 다만 골든데 골드가 천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랭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 보면은 그럼 빅토르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안에서 잘 모르는 거가. 이게 랭가가 아이템 전용돼 있잖아. 일리 있네요. 빅토르도 뭔가 문제가 있을 텐데 워낙 안 하니까 안 쓰이는 거 같아. 설득력 있네. 판테온 아. 제가 사실 요즘에 솔랭을 할 때 이것저것 해보거든요. 골드 쓸까지 가고 점수가 안 올라요. 욕 겁나 먹고 트위치 정글 했다고 욕 겁나 먹고 막 눈이 높아졌어. 이게 리그가 오래돼갖고 사람들이 아니면 완전 질 때문에 하든가. 트위치 정글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초반에 정글링이 워낙 느려서 초반 정글도 무조건 갱해야 되거든요. 갱을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한태훈 다시 하려고요.
이거 완만큼 판테온. 판테온이 판테온이나 가렌이 좋은 게 각을 알잖아요 많이 해서. 저는 어제 뉴메탈을 보는데 이거 진짜 챔스에서 한번 시도해볼 만한 거라고 생각된 게 하나 나왔는데. 어떤 거야? 오늘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응? 오늘 비슷한 게 나왔어요. 3경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응. 오늘 비슷하게. 뭐 했는데 어제 뉴메탈을 못 봐서 무슨 점 나왔어? 되게 신선한 생각을 한 게 보통 정글이 라이너들한테 몰아주잖아요. 완전 역발상을 해서. 아, 랜덤 키우기? 어. 아예 정글을 몰아주는 거야. 잔몹을 처리해주는 거야. 라이너들이. 그리고 굵은 거 있잖아, 큰 거. 그것만 먹게 해서 정말 빠른 시간 동안에 성장을 하니까 이제 젠이 빨라졌잖아요. 정글러가 정글만 먹는데 레벨이 라이너보다 더 높아요. KTB가 오늘 약간 비슷하게 한 게 특별로 잡몹 처리 도와줬었어요. 그게 정글 리젠 시간 엄청 빨라갖고 그거를 완전히 그 로스 업계 다 먹으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결국 그거로 재미 봤죠? KTV가? 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진짜. 진짜 신기해. 역발상이거든. 잡몹을 처리해가지고 정글러는 큰 것만 큰 잡고, 것만 잡고 계속 돌기만 여기만 계속 돌면서 성광 빨리 때우기. 그 사이에 레벨이 높아졌을 때 구간 한번 노려서 싸워주고. 그것 때문에 힐 주고 만나주려고 미드 소라카 소나 같이 가고. 누누 했나? 누누 안 했어. 소나. 유민태는 정글 뭐 했는데? 첵스. 그리고 미드는 소라카 소나, 바텀은 요리, 탑은 케일. 계속 살리는 거예요. 잭스만 중재 주고 요리 살리고 힐 주고 별부름 주고 막 계속. 근데 대회에서도 적용할 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 느낀 거는 뉴메타 그거 가지고 애들이 막 연습하고 딱 준비해놨거든. 근데 뉴메타 당일에 패치가 된 거야. 송강의 등장 시기가 30마리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래도 좋았어요. 예전님은 더 셌다는 건데. 그냥 정글이 레벨이 더 높다는 게 되게 놀랐어. 그냥 라인 몹을 먹지 않는데. 아 이걸 나진이를 시즌 중이구나.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분리했다가. 아 근데 KTB 진짜 승승패패는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힘들 텐데. 그리고 블라인드 픽은 진짜 예측이 안 돼서 극복해야지. 맞아 극복해야지. 언제까지 뭐 트라우마에 잡혔을까? 아 그러면 KTB가 블라인드 픽에 약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승승패패패. SK 팬승승패패 아, 때문에 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르블랑 밀어졌나 그러나? 공은 안 유리하겠지? 아직 KT가 유리하대요. 아, 아직은? 실드가 그 단군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끈적하다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네. 뭐 물리한데 또 바로 먹으면서 역전을 노려보는 수 있게 이걸 나진이. 재밌어. 요즘 들어서 비벼지는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유난히. 바론 스티르만 당해 막. 아 쌍둥이가 없어요? 그럼 진짜 한 방 아니면 백도어도 그냥 끝날 수 있는 거네. 저 정도 골드면은 한 방에 뒤집히지. 환타 잘못하면. 쌍둥이 없으면 KTB가 백도어로 가겠죠. 아. 한 번 더. KTB식 백도어. 다음 발언을 나진을 주면서 그럴 때는, 그 타이밍에 백도어로 가는 거죠. 그럴 때는 탈론이 필요한데. 카오스의 탈론. 곰소환. 곰소환에서. 에르엘 탈론 말고 카오스의 탈론. 탈론 타워 빠짐이니까 얘기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와 이제 탈론 하면 걔가 생각이 안 난다. 비스트 마스터. 아 거북가. 그렇게 따지면 카오스랑 롤은 정말 비슷한 것만 같으면서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공성이 쉽다 카오스가 훨씬. 그리고 카우스가 맵이 좀 더 넓지? LL보다 해본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 카우스가 좀 넓다고 느껴지는 게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저도. 정글을 두 명이 돌아야 돼 카우스는.
저는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널따줬다의 느낌을 저는 여기로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에서 반대로 커버가거나 이럴 때 시간은 아마 크게 차이 안 날 텐데 이제 웨이가 넓고, 있어가지고 크로스는 그렇지 웨이가 그러니까 웨이가 있다라는 걸 일단 넓다라는 거 그렇죠. 기본적인 널따의 느낌은 그게 맞죠. 그러면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매우 훌륭한 게임이었죠 진짜. 난 애외를 처음 접할 때 아예 이해가 안 갔는데 어떤 개념에서? 안티디스가 없이 어떻게 게임을 하지? 막 이런 느낌. 카오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치. 그냥 스킬을 쓰면 맞는다고 무조건? 막 이런 게 이해가 안 갔는데 단군은 제일 잘했던 카오스의 캐릭이 뭐였어? 저요? 못하는 캐릭을 찾기가 더 힘들죠. 주 포지션 아 그때도 비슷했어요. 주포? 응. 주 챔프 참새. 정글 그래서? 참새지. 못하는 사람 시키는 거. 원래 잘해야 되는 캐릭이 맞는데 보통 그냥 참새를 시키죠. 나진이 끝내요? 대박. 와. 오경이 가네. 와, 그래. KTB. 근기가 있다니까. 와, 블라인드 끈적해. 와 끝났구나. 네, 나중에 끈적한 게 있어. 여러분 둘 중 하나는 내일 NMB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오경일까지 쥐고 내일 바로 NMB 하는 거 진짜 타격이 클 텐데. 와 정신 차리기도 전에 이미 또 경기를 해야 되는 거야. 스케줄상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안고 가야죠 뭐.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느 한 팀은 잘 될 거고 어느 한 팀은 잘 안 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은 홀스는 잘 되네라고 하시고 아무튼 지금 NLB가요 SK, CJ, 나진, KT가 다 있습니다. 삼성 빼고. 삼성만 두 팀이 버티고 있는 거고. 네, 삼성만 챔스를 안았고 나머지 팀은 NLB 다 있습니다. 야, 거기다가 사실 이렇게 되면 워낙에 또 이제 삼성이 강자가 되고 다른 팀들도 이제 잘해주고 강팀들을 이기고 4강 올라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앞으로 NLB 챔스는 계속 재미있어질 수밖에 없어. 절대 강자가 없으면 계속 뭐 누가 내려온들 재밌는 대진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번에 올스타전 스케줄 어떻게 되게?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인가 목요일부터. 언제? 5월 7일인가? 아 9일. 한국 시간으로 9일 현지로 8일인가? 7, 8인가 그래요. 올스타도 팀이 발표가 됐죠? 아 근데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나는 그냥 이번 올스타가 특별히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이 안 생겨. 이건 진짜 개인 취향. 왜? 완전히 섞어서 하는 이벤트 매치잖아요. 섞어서 해? 팀이 SK 뭐 K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별개로 이거랑 별개로. 아 그건 재미없지. 올스타 이벤트 매치. 난 그 이벤트는 별로지 원래. 이벤트 매치는 나는 나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내가 형 생각이랑 같아? 왜냐 이벤트 저번 올스타전에 이벤트가 재밌었던 게 1대1 리신빵 뭐 이런 거. 그런 건 재밌었죠. 근데 여기 안에서 뭐 어떻게 관전하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게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재미가 없을 텐데 뭔가 새로운 요소를 찾으면 재밌지. 얘랑 그리고 올스타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캐릭터들이거든. 선수들의 그렇지. 그 선수들의 플레이를 이렇게 모아놓고 한 팀에 모아놓고 본다라는 그 재미가 있어서 그래도 재밌어요. 그건 또 그렇게 관점을 잡아야지 이 팀이 더 잘한다 못한다로 하면 재미없죠. 솔직히 프로야구 올스타도 아 맞아 프로야구도 있잖아요 그런 게. 프로야구 올스타전도 프로농구 올스타전 좀 재미가 없어요. 왜요? 수비보다 수비를 잘 열심히 안 해요. 그렇지. 덩크슛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프로 농구 올스타전은 이겨야지 막 이런 게 없다고. 이게 아니니까 서로 막 엘리오프 막 이런 거 하고 공격을 막 화려한 공격을 하면 상대가 잘 안 막아요. 빡시게 안 막아.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거기서 진지 빨면 더 이상해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가 다치기라도 하고 이러면 막 몸싸움 하니까. 거기서 막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아니 다치는 거는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라 쳐도 야구는 내가 쳤는데 이게 굉장히 멋있게 날아가니까는 내가 이거를 살짝 힘을 빼고 막아야지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야구는 똑같이 열심히 해요. 똑같이 하지. 왜냐면 투수는 3이닝밖에 못 던져. 3이닝 동안 최선을 다해서 던지고 각 팀의 에이스들이 나오니까 야구도 이제 보는 맛은 있는데 그런 거예요. 야구도 그냥 이 멤버들 한번 모아놨다 같은 팀에서 하면은 되게 쇼맨십 같은 거 있게 야구도 막 그렇게 하고 마구 막 이런 거? 예전에 말이랑 볼 예전에 누가 정수근이 막 박정태 타격폼 흉내내고 막 이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박정태라고 되게 건들건들 희한한 타격폼 갖고 있는 그런 재미가 있죠. 올스타전 실제 올스타전이니까 그런 거를 실제 타격폼에서 막 흉내내고 막 치고 안타 치고 이런 거 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치. 뭐 세레모니 재밌게 하고 이런 게 스포츠는 재밌죠. 올스타전은 새로운 재미, 색다른 재미를 주는 거.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뭐 어쨌든 페이커랑 뭐 다른 외국의 누구랑 같은 팀 해서 하는 거를 본다는 아니고 메라덤립 듀오. 네, 메라덤립. 이런 거는 우영공은 이런 거지. 죽으면 막 서로 남탓해주고 똥이 뒤통수한테 치고 막. 그러니까 CLG가 안 되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해야 재밌지. 응. 세레모니로. 덤립이 매맨 이러고. 매맨 막 이러면서. 그럴만해. 그래야 재밌지. 그냥 막 그냥 대단한 화려한 경기력. 이거 뭐냐 그냥? 아니, 그건 그러죠. 응. 근데 난 방식이 그냥 오히려 그런 내가 제일 응원하는 내가 세차정이라고 생각하는 프록스와 인색의 대결 약간 이런 진한 방식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서 이제 같이 섞어서 팀플레이보다 섞어서 하면 그렇게는 안 나오겠고 나는 섞어서 하면은 운영하기 이런 거보다는 빨리 모여서 5대5 한타 계속 한타 킬 되게 많이 나오고 이런 거 할 것 같아. 걔들 이기려고 막 와드 받고 낚시하고 이런 거보다 미드 모여. 라인업 끝났어? 미드 모여.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 네. 오더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해서 오더가 안 돼가지고 오더는 핑밖에는 서로 그냥 대표 챔피언들 하게 좀 봐주겠죠 서로. 그렇지. 그런 거 하겠지. 덤립이 그럼 베인하고 그렇지. 뭐 메라가 블리치하고 웨이시하고 캐트맨에서 CS 해야지. 먹고 그럼 거기서 진지 빨고 막 르블랑 벤하면서 막 핵사킬 모드에서 미사야 특패 그러니까 막 레넥톤 픽 1픽하고 막 이러면 샤이가 갑자기 그러니까 진지 빨고 이러 라이스 아파도 불도저 베타 나오고 샤이가 갑자기 뭐 쉬바나 딱 벤 하더니 레넥톤 칼픽 딱 순간이동 들고 라이스 아파고 불도저 베타하고 막 진지 빨고 괜찮네 바론타임에 영향 먹고 막 이러면 메라 시작하자마자 와드 사고 그러면은 재미없는 거지 킬이 많이 나와 재밌으니까 화려한 게 나오고 맞아. 직관적인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블리치가 딱이긴 하네요. 흥하든 망하든 그럼 오케이. 원딜은 싫어해도 보는 우린 재밌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클랜 배틀 접수 중인데 나이스 게임 TV에서도 뭐 장려 차원 및 저희도 이제 대회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조나 팀 같은 경우도 팀랭 통해서 참가를 했는데 단군 형이 게임 방송에서 시청자랑 팀을 짜서 배치를 봤는데 골드 갔어. 골드 갔어서 배치 5연승에서 골드 갔어. 고수전에. 네, 저 고수전 갈 겁니다. 참가합니다, 여러분. 참가 내일까지 신청 마무리할 거고. 네. 총상금 1,200만 원에 고수전에 출전합니다. 잘해요, 우리 팀. 잘하더라. 저격도 이겼어요. 네가 제일 못하더라. 같은데 잘하더라 맞는데. 그게 함정인 거야. 내가 제일 못한다는 게 우리 팀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그러니까 잘하더라. 내 수준이 제일 못한다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막 이런 거 추진하면서 솔랭을 진짜 한동안 거의 안 했거든요. 스스로 너무 못한다고 요새 생각을 해서 팀랭 하니까 확실히 재밌어. 같이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기분 나빠지는 일이 없잖아요. 게임 때문에 진 건 진 건데 외적인 요소로 기분 나빠지는 게 없고 물론 제가 똥 싸서 팀원들이 기분 나빴을 수는 있겠지만 티는 안 내더라고요 다행히. 아 진짜 좀 팀랭으로 LOL의 제2의 인생을 좀 살아볼까. 이게 팀랭이 조금만 더 활성화되면 지금 팀랭이 왜 안 되냐면 팀랭 티어는 자기 그 사람의 실력을 객관화해야 되는 지표가 아니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맞죠. 많은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근데 한번 활성화돼서 그게 대세가 되면 그게 되면
굳이 스트레스 받는 솔랭 하는 것보다 팀랭이 훨씬 재밌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팀랭 티어가 그 사람의 티어, 그 사람 실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팀랭을 해서 모수가 많아지면. 그러면 솔랭은 진짜 그야말로 질겜 모드로 하게 되고.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팀랭을 빡겜 모드로 하게 되는. 옛날 카우스로 따지면은 카우스 공방. 공방 그냥 질겜 모드로 하는 거 아니야. 골픽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클 수틀리, 수틀리면 나가고 막 이런 거 아니야? 클 체도 인정을 안 해주고 클 전을 격은 인정을 해줬죠. 맞아요. 그래서 팀랭이 활성화가 잘 되면 솔랭은 진짜 즐겜 모드로 하는 거가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솔랭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팀랭 티어를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솔랭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렇죠. 지금 네. LOL의 최고의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은 약점 중 하나죠. 솔랭이 너무너무 잘 돼서 활성화가 됐다. 저는 어쨌든 게임 내 커뮤니티가 워3처럼 클랜 시스템이 좀 게임 내에 잘 갖춰지면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네. 어려운 상황이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시청자분들, 모르는 시청자분들 모아가지고 팀랭 하자 이렇게 했던 건데 음성이나 이런 게 요새는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는 다들 준비가 돼 있어요. 귀찮으니까 굳이 팀랭을 안 하는 거지. 저 하고 저 저격하려고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팀파 짜서 하고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하셔서 진짜 딱 동기만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쭉쭉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클랜 배틀 지금 한 판만 참가 접수가 1주 1회차는 끝났고요. 대진표가 발표가 돼서 이제 토요일에 경기가 있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또 경기가 있는 2회차가 참가 접수가 시작이 됐으니까는 실버 팀랭 브론즈 팀랭에 계신 분들은 친구분들이랑 같이 나오셔도 좋고 또 이거 한번 나와보자 그래가지고 팀랭크 배치 보셔서 실버나 브론즈 되시게 되면은 나오셔도 되고 단군처럼 나의 실력은 한 판만의 실력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고수전에 나와서 네 장을 겨루셔도 좋습니다. 오늘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중학생쯤 되는 애들이 남자애들이 우르르 지나가는 거야. 여지없이 LOL 얘기를 하면서 레오나가 왜 키를 쳐먹냐?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이게 LOL이 향후 이제 몇 년 갈 것이냐 이런 걸 막 서로 이거 막 얼마 못 갈 거다 자기들끼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아, 네. 아, 중학생들이 그런 얘기 했다는 줄 알고 중학생들은 뭐 그런 그냥 LOL 얘기에 흠뻑 쳐있더라고. 근데 그런 저연령층이 개 많이 즐기는 게임이면 정말 게임사가 뭐 예를 들면은 그 게임사 사장 라이엇 사장 아들이 뭐 SNS에 이상한 글만 쓰 이런 거 안 한다면 쭉 갈 수 있어요. 길게 갈 수 있어요. 다행히 아직 자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SNS 이따 하더라도 SNS라는 나이는 아니고요. 네, 그런 것만 안 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호주에 있는 우리 사촌들? 예, 그 사촌의 동서 형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지금 이제 첫째가 LOL만 하는데 LOL이 접속이 안 된다. 나한테 그걸 물어봐요. 애가 뒤집어진 거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포맷을 하고 다시 깔고 있는데 접속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나한테 전화가 올 정도야. 호주에서 나한테 전화를 하는데 힘 좀 써달라고? 네가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대단하네요.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린 나이 때 있는 연령층 때까지도 만족을 시키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저연령 때부터 이제 20대, 30대들까지도 다 이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카우스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있어도 중3, 초등학생들은 거의 없었죠. 어려웠죠, 초딩들은. 어려웠거든요. 손이 작고 이렇게 능숙하지 못한 애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게임이었어요. 근데 LOL은 초등학생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쉽지만 고수가 되기 어려운 처음에 하기는 쉽지만 고수가 되기 어려운 게임이 리그 오브 레전드거든요. 모든 게임 개발자들이 가장 꿈꾸는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진입 장벽은 낮은데 마스터하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이런 게임이 근데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포지션만 하면 또 잘하게 되고 저희보다 잘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꼬맹이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이렇게 옆에서 같이 이렇게 앞에 가고 저 뒤에 따라서 걸어서 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걔네들은 챔스나 이런 데 나오는 진리예요.
그거 막 다른 가면 다른 가면 막 욕해. 아. 야.